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 위해 광주시가 관련 사업 진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인데 해당 부지가 광주시와 함평군 경계에 걸쳐 있다는 점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올해 안에 이곳의 공장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공장 부지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돼야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할 텐데 기한 안에 일정을 맞추기가 빠듯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동차 공장 부지가 광주시와 함평군의 7대 3 비율로 걸쳐 있다 보니 행정 절차상 번거로움을 겪게 됐습니다.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광주시 인허가 절차가 끝나더라도 함평군의 협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양 지자체 간에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좋은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도록 그거를 통해서 제2차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자동차 공장이 설립된 이후에 과세 주체도 두 개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 관련 행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관련 업무 추진도 애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시는 함평군에 포함된 부지를 광주로 편입하기 위해 경계 조정을 추진했지만 자동차 공장 착공의 시급함과 함평군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함평군은 지방자치법상 군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다 지방세 진수와 관련돼 일방적인 양보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한 양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 협상을 장기화하던 자치단체 간 주민 간의 갈등 발생 등 산업단지 조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착공 시기를 못 받고 자동차 공장 설립을 추진해온 광주시는 함평군과 경계조정을 포기한 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공장에 두 개의 자치단체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면서 두고두고 걸림돌이 불거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